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문성식입니다. 아, 나른한 오후 3시 15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우리 활력 있는 그리고 달콤한 오후를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요? 저는 3시 15분 따뜻하고 향긋한 그 없어서 못 판다는 대만의 3시 15분 밀크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문성식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많은 분들 이제 오후 지금 4시가 넘어가는 시각 살짝 나른하시죠?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 대만에서 가서도 정말 없어서 못 팔고 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직구다 아니면 친구한테 사다 달라 뭐 해다 해다 해도 어려운 그 상품을 저희 무궁화에 드디어 상륙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무려 4가지 맛으로 플레이버가 4가지 플레이버가 준비되어 있고요. 심지어 가격이 13,900원이고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오늘 꼭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따뜻한 차 그리고 아이스로도 해먹어도 정말 맛이 일품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3시 15분 밀크티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러면 밀크티 나도 들어보긴 했는데 밀크티에 좀 생소하신 분들 있잖아요. 밀크티가 쉽게 말하면 홍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홍차에 약간 홍차 맛이 나면서 살짝 밀크가 들어가서 약간 카페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알 거예요. 밀크티가 한 잔에 얼마나 하고 보통 밀크티를 먹었을 때 그 입안에 느껴지는 풍미가 얼마나 좋은지. 저도 사실은 밀크티, 특히 밀크티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는 우유를 잘 못 먹어요. 이게 유당불내증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유를 좀 즐겨하지 않아서 사실 라떼를 먹을 때도 약간 두유로 바꿔서 먹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나 이 맛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침이 꼴깍 넘어갔네요. 그 밥을 먹고 나서 밀크티를 처음에 이제는 밀크티라 그래서 사실 우유를 전 잘 못 먹어서 못 먹어요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 입을 먹었는데 제가 그때 삼겹살인가 점심을 먹었을 거예요. 입안에 싹 그 알싸하고 그 달콤한 향이 입안에 싹 퍼지면서 그 입안에 고기 잡내가 싹 없어지면서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지더라고요. 그 이후로 진짜 밀크티를 달고 살았어요.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커피다 뭐다 프라푸치노다 다 끊고 아이스 밀크티 이거다 저거다 다 먹어가지고 정말 밀크티 저 마니아가 됐는데 그 밀크티도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.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일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것도 있고 하지만 밀크티는 또 유명하기로 차로 유명한 대만. 대만의 또 3시 15분 밀크티가 정말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대만 여행은 아직 가보진 못했어요. 근데 대만 여행 갔다 온 친구들 그리고 갔다 온 분들의 얘기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게 바로 이 3시 15분 밀크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이 잡혔길래 완전 아싸 오예 하고 왔어요. 진짜 왜 그러냐면 방송을 하면서 마음껏 다 먹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이 생방송 중에만 오늘 가격이 얼마라고요? 20g씩 15봉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에 13,900원. 세상에 하나에 여러분 계산해보세요. 13,900원인데요. 이 봉지가 15봉지가 들어있는 거야. 10봉지하고도 5봉지가 들어있는데 13,900원에 배송비 붙어요? 아니요, 배송비 안 붙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1,000원이 안 되는 약, 한 900원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. 밀크티 한 잔인데, 여러분, 밀크티 한 잔에 지금 네이버 검색이나 아니면 혹시 밖에 모바일로 보신 분들, 오늘 점심에 내가 커피를 얼마 주고 먹었지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메리카노가 저렴하다고 먹었는데 2,000원? 아이스라서 2,500원이었나? 이 정도로 정말 우리 가격 아무리 저렴해도 커피 가격 2,500원, 3,000원 하잖아요. 밀크티 가격은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티 제품 아니면 뭐 과일 주스 제품들은 일반 커피보다도 더 요금이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밀크티 한 잔 5,000원, 6,000원, 7,000원까지도 보셨을 거예요. 저도 즐겨 먹는 프랜차이즈 그 점에서